가을, 새송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나무 숲 바닥이 질퍽할 정도로 이틀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인지 물이 오른 소나무 줄기도 색깔이 좋아 보입니다. 송이가 그나마 갈증을 해소한 것 같지만 비가 너무 늦게 온 것 같습니다. 볼록 나온 이것도 송이가 올라온 자리입니다. 갓도 아직 피지 않았지만 그동안 비 부족과 높은 온도로 나오지 못하다 빗물까지 맞자 송이가 녹아내린 것입니다. 갓을 핀 송이도 비슷해 보입니다. 줄기도 마르고 형태도 형편없이 보입니다. 올해는 이대로 끝나기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도 한창 송이가 나오는 시기이지만 전국적으로 송이 풍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볼록한 이곳에 혹시 희망을 걸어봅니다. 하지만 솔잎 속에서 썩고 있었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송이가 솔잎을 밀어 올릴 정도의 힘도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아주 좋은 마사토에서 힘도 한번 못 쓰고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크기로 보아 이번 비로 올라온 새송이입니다. 상태도 아주 좋아 보이고 좋은 송이로 자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희망을 주는 새 송이입니다. 아직 송이는 여기저기서 보이지만 거의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 같습니다. 솔잎을 아직도 뒤집어 쓰고 나오는 송이도 보이지만 옆으로 새송이가 또 보입니다. 100원짜리 동전만은 분명 새송이입니다. 앞에서 본 송이는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분명 새송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잘한 송이 옆으로도 볼록한 곳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적당한 온도가 며칠만 유지된다면 다른 송이도 따라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곳은 올해 백로쯤 제일 먼저 송이가 올라온 자리입니다. 이곳에도 볼록한 곳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얀 송이 포자가 보입니다. 며칠 내린 비와 적당한 온도가 송이를 다시 꿈틀거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